다음 리어 선수와 일레이저 선수 C조의 최종전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선수는 지금 현재 2017년 블리즈컨 16강 중계를 드리고 있는데 해드리고 있는데 작년 2016년 블리즈컨 4강에서 박령호 선수와 일레이저 선수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령호 선수가 3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가서 변현우 선수랑 경기를 했었죠. 과연 비슷하게 뭐 2대0 승부 같은 게 나올지 아니면 일레이저 선수가 박령호 선수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네, 양 선수 빌드는 똑같습니다. 빌드 갈린 게 없어요. 어제는 그 세랄 선수와 방태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적어도 적응. 빌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세랄 선수한테 웃어주는 쪽으로 두 경기 연속이 나오다 보니까 세랄 선수가 손쉽게 경기를 이겼지만 이번 경기는 빌드 갈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실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거의 데칼코만입니다. 생산창 좌측 상단의 생산창을 보셔도 거의 똑같고 밑에 일꾼 뭐 자원 들어오는 거 조금 차이가 나죠. 가스 먼저 지은 거랑 살람모. 근데 요거는 같은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 만큼 전혀 우리까지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차이는 아닙니다. 오전 6시 26분인데 이 시간대가 되면 조금 이제 빡세긴 해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고병재 대 세랄만 중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전이면 장기전인가 가오리 보나요? 아 진짜 이 양반들 가오리 드럽게 좋아하네. 가오리 평소에 먹지도 않으면서 안돼. 청도 소싸움도 안돼. 는 뭐 오늘 피곤해도 비행기 타고 자면 되니까 한 시간 뒤에 출근이에요. 일단 조금 갈린 게 일레이 선수는 부화장을 몰래 밑에다가 빨리 올렸습니다. 몰래 올린 거예요. 여기 먹을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9시 쪽이 월등히 가깝고 수비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먹은 거는 그냥 나는 세 번째 부화장 안 가져가고 빠른 뭐 바퀴나 뭐 번식지 같은 거 한다 라는 걸 박령호한테 심어주면서 자신은 부화장까지 가지고 있는 일레이 선수가 약간 전략 싸움을 걸었어요. 전략 싸움을 걸었습니다. 저걸 링 저거 못 보죠. 저런 식으로 이동하면은 안 보여요. 부화장 번식지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 정찰을 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이거 투베이스 번식지 같네. 어? 저거링? 아 안 보이죠? 일레이 선수가 실수로 일벌레를 저쪽 광물로 보내려고 하다가 대공지에 걸리는 게 아니냐면은 요거는 박령호 선수가 눈치채기 힘듭니다. 야 일레이저의 승부. 그리고 가스도 지금 막 짓는 거 보면은 박령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투베이스 플레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 일레이저는 부화장 3개예요. 박령호 선수가 지금 낚였습니다. 일레이저 좋은데요? 둥지탑을 올리면서 저글링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2개의 부화장에서 나오는 저글링이 아니라 3개의 부화장에서 나오는 저글링이 아니기 때문에 박령호 선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일레이 선수는 지금 이런 필드 전략 굉장히 좋고요. 최대한 저글링이 싸우다가 맹독충에 갑자기 많은 저글링이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뮤탈리스크까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박령호 선수 일단 잘 버티고 일벌레 숫자는 거의 똑같습니다. 밖에 찍고 있는 박령호 선수. 저글링 숫자 굉장히 많은데요. 여왕 잡아주고요. 일레이저 이거 투베이스 저글링이라고 지금 박령호 선수가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6시 쪽으로 뭔가 저글링이 가는 것 같은데 6시 빨간색 확인한 것 같죠? 확인. 근데 이미 박령호 선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령호 선수 6시 확인한 것 같아요. 멀티 드디어. 아 여왕 엄청 많이 잡히고요. 야 박령호는 외국인한테 잘 안 지고 특히 외국인 저그 대 저그 잘 안 지는데 와 이거는 지금 여왕이 없어요.
아니 뮤탈리스크 날아오거든요. 아 이거 일레이저 빌드 짜임새가 너무 좋지 않나. 아 이게 그냥 투베이스 저글링 찌르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박리오 선수가 조금 방심을 했던 건데, 역시 부하장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저글링이 야금야금 2개, 4개, 6개씩 계속 많아져 버리니까 박령호의 생각보다 저글링이 너무 많았던 거죠. GG. 이미 일레이저 선수는 일레이저 선수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작년에는 3대0으로 졌거든요. 야 이거 박령호 지금 한 경기만 더 지면은 천하의 박령호가, 작년에 결승까지 올라간 박령호가 일레이저 외국인 선수한테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자기가 3대0으로 떨어뜨린 선수한테 떨어져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박령호 선수. 아 일레이저 빌드 와 너무 좋은데요. 판짝이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레이저 선수의 경기력과 이 준비력, 준비성이 너무 좋다고 보입니다. 나 때문이야? 아예 나 때문이라고 쳐.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수 있으면은 저를 욕하세요 여러분. 욕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해, 마음껏.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수 있으면 나만 욕해, 막 나 욕해, 욕해. 아시겠죠? 이제 욕하는 사람 배내야지. 배내야지. 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별로 없다 생각보다. 얼굴 욕할 거 별로 없네. 별로 없네. 배 못하네. 아쉽네요. 큰 그림이었는데. 갑시다.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안녕하세요. 에일레이저. 뚱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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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둥뚜루 둥뚜루 둥뚜루. 양 선수 지금 현재까지는 일벌레 꾸준히 찍고 대군주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빌드가 크게 갈리지 않겠죠. 여기서 선살람을 올릴 수도 있고 부하장 올릴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런 빌드 싸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부하장 찍고요. 박령호는 일단 일레이저 부하장 굉장히 일찍 지었어요. 아까도 이런 식으로 빨리 지었나요? 지금 16에 지었거든요. 보통 박령호 선수 좀 이렇게 좀 찍다가 짓는데 굉장히 일찍 부하장을 올렸습니다. 가스 올리고요. 네, 3판 2선입니다. 그래서 박령호 선수가 한 세트만 더 지면은 떨어져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방금 전 경기가 뭐였죠 우리? 아 맞구나 맞구나. 아 잘못했다. 방금 전 경기가 이병렬 대 리비였죠. 제가 지금 동영상 올리고 있는 거를 지금 리스트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요 정도면은 거의 같은 빌드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의 지금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일레이저 선수가 또 승부수를 아까처럼 걸면은 경기가 빨리 터질 것이고 비슷한 식으로 경기를 하면은 또 장기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거 대 저거 저거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그렇죠. 벌써 월요일 새벽 6시 34분입니다. 월요일 새벽 6시 34분 맹독충 둥지 올리고 있고요. 일레이저 선수는 맹독충 둥지 없이 부화장을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닙 선수 뭐하고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태수 선수 피셜로 너치오 선수는 이미 집으로 돌아갔대요. 폴란드로 비행기표 바꿔서 돌아갔나봐요.
제가 예전에 봤었던 블리즈컨에서는 그 이벤트 매치 같은 것도 더 준비를 해가지고 떨어진 선수도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치오 선수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폴란드죠, 폴란드. 어, 저 골을 많이 찍는데요, 박영호. 저를 많이 찍습니다. 한번 찔러 죽겠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컨트롤 싸움을 걸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3시 쪽, 아니 9시죠. 죄송합니다. 9시 쪽으로 찔러 주면서 맹독충 두 마리가 이 일레이 선수의 일벌레를 많이 잡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 요거! 아, 그나마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일레이 선수가 찾아냈기 때문에 저 맹독충 아무것도 못하고 파괴당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9시 찔러주면서요. 맹독충 두 마리 갑니다. 일레이 선수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어. 옵저버 놓치면 안 됩니다. 옵저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일레이즈 바퀴 봤어요. 아, 요 정도면은 뭐 세 마리 정도면은 잘 막아낸 거예요. 세 마리 정도 잘 막아냈고요. 어, 맹독충 두 마리로 상대방이 맹독충 세 마리 제거하는 박영호 선수의 컨트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걸링 세 마리 들어가가지고 저 양념친 일벌레 찍어 잡아주고요. 야, 초반부터 컨트롤 싸움 건데 일레이 선수가 약간 말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라도 제대로 수비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일벌레 숫자가 차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레이 선수가 진 건 아니고요. 아시죠? 맹독충 뺍니다. 일단 일레이 선수도 박영호 선수의 그 피지컬 멀티태스킹 싸움에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금 기량이 비슷한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그 많이 올라온 선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번식지 박희석을 진화장 올려주면서 두 선수 다 예,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벌레 진짜 거의 똑같고 바퀴 소굴 뭐 업그레이드 바은식지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맹독충 두 마리가 들어갔을 때 일벌레가 여섯 마리 정도만 잡혔다고 하더라도 일레이 선수가 굉장히 뒤처질 수 있었는데 야, 맹독충이 우측에서 오면서 어? 지금 여덟 마리 어디 잡혔죠? 저기 앞마당 앞마당. 야, 싸움을 또 걸었어요. 박영호 드디어 흔들립니다. 많이 잡혔어요.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일레이 선수도 저글링을 찔러 넣었던 것 같은데 박영호 선수 잘 막아냈고요. 8강 추첨은 종료 바로 합니다. 바로. 바로예요. 아, 양념된 일벌레 찍어 잡아줍니다. 박영호 3마리 또 잡았고요. 상황이 같은 바퀴 체제인데 이 정도로 피해를 많이 주면은 박영호 선수가 지기 힘듭니다. 같은 체제에서 이 정도면 지기가 힘들어요. 아, 일벌레 15마리 잡았습니다. 무려 15마리. 압박 신용이었죠. 가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고 유리한 점을 바로 둥지탐으로 환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퀴 대 바퀴 싸움을 걸어도 박영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그냥 쐐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퀴를 뽑아가지고 좀 보여주고 공격 가는 척 이렇게 신용만 해줘도 일레이저 선수는 바퀴를 꾸준히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틈을 둥지탑을 지어가지고 뮤탈리스크로 경기를 한 번에 터뜨리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박영호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일단은 바퀴 견제 준비하고 있는 일레이저 선수 이런 거 좋긴 좋아요. 맹독충에 굉장히 큰 타격만 안 입었더라면은 일레이저 선수가 이 정도로 몰리진 않았을 텐데 일단 동지탑 완성되기 직전 아직까지는 포자촉수나 여왕 그리고 뭐 히달리스크 굴 같은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레이저 선수 3시 쪽으로 한번 찔러주고요. 동지탑이 완성됐지만 일단 뮤탈리스크를 찍고 있진 않습니다. 야, 박영호 수비 좋아요. 뮤탈 두 마리. 이제부터 좀 계속 찍지 않을까요? 뮤탈 세 마리. 책상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힘이 딸리네. 서서 계속 중계하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제 뮤탈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포도척수와 히달리스크 굴을 치우면서 맞춤 대응을 해주려고 하지만 이 박령호 선수가 타락기 앞마리는 실수인가요? 타락기 앞마리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바퀴로 일벌레 바꿔주는 일레이즈 선수고요. 타락기 앞마리는 어떤 의도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시간 되면 정신이 다 나가죠. 지금 시청자분도 굉장히 피곤하실 테니까. 이러면서 박령호 선수는 바링맹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개념적인 플레이가 뭐냐면은 뮤탈리스크를 보여주면은 높은 확률로 상대방은 히달리스크를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히달리스크는 경장갑이기 때문에 맹독충의 추가 데미지도 있고 굉장히 그 맹독충이 이 조합싸움에서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소수 보여주고 히달리스크 뽑게 만든 다음에 맹독충으로 경기를 터뜨리려고 하는 이 박령호 선수의 개념 플레이가 경기를 한 2분 이내로 가져올 것 같은데요. 돌 깨고요. 갑니다. 바퀴 괴멸충 맹독충 원신고리는 안됐지만 이제 됐어요. 딱 됐어요. 담즙 안 터졌고요. 제대로 맹독충 갑니다. 맹독충 굴러가요. 맹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박령호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인구수 186대 121 남아있는 거는 박령호 선수 유닛 1대1로 맞춰주기 1보 직전입니다. GG. 역시 박령호인가요? 깜짝 전략 말고는 나한테 이길 생각하지 말라 이건가요? 역시 무난하게 운영을 가니까 박령호 선수가 잡아내는 구도가 나왔어요. 레벨 4천원 감사합니다.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제일 멋지지 할 거야 월요일 좋아 감사합니다. 히오스가 아니네요. 마지막에 일단 지금 1대1인 상황인데 오히려 일레이저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막상 운영으로 갔는데 박령호가 너무 잘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단단했죠. 그냥 같은 빌드 비슷한 빌드로 게임을 했는데 그냥 유리했던 타이밍이 하나도 없었어요. 과연 일레이저 일단 이 스테이지가 춥거든요. 외국 선수들한테도 추울 만큼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고 박령호는 후드 입었다가 벗어 던지고 이제 핫팩만 약간 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요 졸리진 않아요. 근데 말을 지금 거의 6시간 연달아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게임 방송할 때 혼자 게임 방송할 때는 이 정도로 계속 말을 쉴틈없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계 방송을 할 때는 제가 혼자 또 단독 중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쉴틈없이 계속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레이 선수 박령호 선수가 이렇게 경기도 좋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피곤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블리즈컨이고 이 트위치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이제 블리즈컨을 가기 때문에 블리즈컨 가기 전까지 그냥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가면 돼요. 좋습니다. 세 번째 세트. 센셜 트와이어 11시에 위치한 파랭이 저그 밤새고 출근하러 갑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춥더라고. 아까 강아지 산책 때문에 나갔는데 추웠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왔어요. 추워가지고 중계하기 전에 나갔는데 오후 11시쯤이었나? 요즘은 그게 없어요.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강아지 관련해서 많이 생겨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맨날 말씀드렸던 그게 있잖아요. 그 특정 분들이 목줄 없이 계속 강아지 산책시키는 양반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입니다. 빨리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해줘야 돼요.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돼. 그 무슨 민폐야. LA 쪽은 날씨 좋다고요? LA가 그래서 그런 게 있다던데 와이프가. 그래서 LA가 땅값이 비싸거든요. 땅값이 엄청 비싸요.
제 처형이 올리비아 언니가 거기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얼바인 쪽이죠. 땅값이 비싸. 대개변 이후로 대회 처음 보는데 저도전 별로 바꾼 게 없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이건 거의 자유의 날개랑 비슷하다고 봐도 될 만큼 별게 없어요. 연간 1,000건이요? 야 진짜로? 와 진짜 너무들하다. 내가 강아지 키우는 입장으로서 참. 저희 아버지도 강아지 물려봤었어요. 참. 최X1이라고 하니까 최재형 같잖아. 잠깐만 나는 그런 파렴치한 그 사람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그 다 아는데. 어? 이 양반들. 나 이번에도 비슷한 빌드. LA가 따뜻하면 뭐하냐고. 대구는 추운데. 그렇죠. 근데 저희 제가 LA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가니까. 부화장 늘리고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식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2세트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그냥 피지컬 싸움 걸었는데 멀티태스킹 싸움 걸었는데 압도적인 패배를 이 일레이 선수 당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아이고 또네 또. 또 저글링 찔러주죠. 박용호 선수 지금 저글링 많이 찍고 있습니다. 박용호 선수는 항상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글링 많이 뽑는 플레이를 선호하죠. 특히 자기가 실력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선 찌르기 이후에 운영을 준비를 하는데 과연 일레이 선수 이번에는 피해를 안 받고 잘 넘겨줄 수 있을지. 또 똑같이 하죠. 앞마당 쪽으로 맹독충 두 마리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발견했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맹독충 한 마리밖에 못 살아가지고 맹독충 두 마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쪽 지금 맹독충이랑 영 빨리 와야죠. 네, 이번에는 일레이 선수가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습니다. 맹독충이 일레이 선수 앞마당에 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쪽에 대군주가 떠 있어서 시야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호는 바퀴속을 올리고요. 일레이저는 이미 먼저 올리고 있었네요. 완벽한 대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오오. 야 요거는 박용호의 맹독충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죠. 일단 번식지를 올리는 거는 박용호 선수고 반면에 일레이 선수는 바퀴를 4마리 같이 찍어주는데 여기서 더 찍는다고 보면 아! 더 찍었어요. 더 찍었어요. 말을 하자마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2 BGM이 나오고 있고요. 바바바 이거 번식지 안 올리고 올인이거든요. 박용호 지금이라도 눈치채고 바퀴 찍으면 막을 수 있어요. 와 바퀴 찍어요. 이렇게 막히거든요. 지금 대구 잠깐만 시야 보이 지금 박용호 선수 맹독충 시야 걸리는데 그렇죠. 아 이거는 못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세션트 아이어 러시 거리 멀고요. 그리고 공격을 떠날 때 본 것도 아니고 만들고 있을 때 봤어요. 그래서 가시촉수도 올리면서 바퀴 뽑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아 맹독충 바퀴 너무 잘 박았어요. 바퀴 에너지 순식간에 많이 떨어졌죠. 보시면 가시촉수 완성됩니다. 과연 레이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일벌레도 대동하는 박용호 막기만 막으면 이기는 박용호예요. 번식지까지 있습니다. 박용호는 아 과연 막아내는 구도인데요. 아 막히면은 여러모로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일벌레도 8마리나 졌고요. 테크트리도 많이 밀리고요. 아 이거 1세트에서는 일레이저 선수의 깜짝 부화장 거기서 나오는 저글링 러쉬로 경기를
잡아냈다면은 역시 무난하게 경기를 플레이해서는 방어력은 외국인한테 안 진다는 이런 말이 현재까지 2년인가 3년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1세트 정도는 내가 내려줄 수 있다. 너네들 기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매치를 주질 않는다. 매치를 주지 않는다라는 모습이에요. 요거 과감하게 파워드인데 과연 오 담즈 잘 떨어졌고 맹독준 잘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나진 않았는데 과연 아 맞겠나요 담즈비 아 그린 차이가 좀 나 보이죠. 여기는 김혜춘 5개 저글링 소수 이 정도 바퀴가 1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대군주 3마리 터트린 거 좋아요. 근데 인구수가 막히지 않았어요. 이 부대 보급품이 61대 50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러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막상 싸울 때는 유닛이 똑같거나 박력이 더 많아요. 왜냐면 걸어오는 저 바퀴들이 6개 정도 된단 말이죠. 6개만 해도 인구수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싸우는 거는 박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 오늘 저글링 견제. 오 요거 좋은데요. 오 이거 일벌레 좀 많이 잡습니다. 오 여기도 일벌레 좀 잡히고요. 일벌레 더 잡아내면은 일레이저가 경기를 못 끝낸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오 일벌레 맞췄어요. 테크 레어 번식진 올라가 있는데 지금 신경제구성 못 눌렀고 박령호 선수가 대군주 관리 못해가지고 담즙에 대군주 또 잡혔습니다. 담즙에 대군주 또 잡혔어요. 지금 인구수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야 대군주가 담즙에 왜 잡혔을까요? 대군주를 미리 좀 빼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야 갑자기 인구수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 또 잡히는데요? 아이고 이거 위험해요. 지금 위험합니다. 대군주 막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아까 3시에서 한두 번 막아냈을 때는 이제 박령호의 분위기였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해. 인구수 많이 차이 납니다. 어 바퀴 괴멸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거 뚫리나요? 과연 파고드는 박명호 담즙 피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피하고 있는데 과연 일레이저 뚫어내나요? 일레이저 뚫어냅니까? 뚫어내나요? 일레이저 어 근데 담즙 왜 이렇게 잘 피하죠? 박명호 유닛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 밀리는 구도인데요. 아 이거 대군주가 너무 많이 막히는 바람에 아 이거는 부하장만 깨고 빠져도 일레이저가 잡아요. 이제는 아 대군주가 너무 오래 막혔어요. 아 대군주가 너무 오래 막혔습니다. 와 이게 박령호가 떨어지네요. 아 대군주 도대체 몇 마리 잡혔던 거였죠? 와 이거는 솔직히 박명호는 맞는 분위기였는데 아 야 박명호가 일레이저 선수한테 떨어지네. 일레이저 복수합니다. GG 박명호가 외국인 선수한테 드디어 집니다. 박명호 외국인 선수한테 줘요. 야 이거는 진짜 웬만한 분들 예상을 전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지금 박령호 선수가 너무 아쉬워해서 일레이 선수가 지금 악수하러 못 가고 있어요. 아 가나요 그래도 한번 가도 박령호 선수도 악수 받아주겠죠. 아 이거 정말 아 정말 와 박령호 이거는 박령호의 실력상 거기서 한번 막아냈을 때는 계속 막아낼 수 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아 이거 박령호 선수의 실력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잘했는데 하, 갑자기 대군주가 어디서 다 터졌어요. 인구수 빨간불이 너무 오래 들었습니다. 하, 야 와 이건 일레이저가 끝까지 집중한 게 이긴 원동력이죠. Dark is the guy that was the opponent that you faced at the BlizzCon semifinals of last year and he took you down. Today you get revenge and you're moving on to the round of 8. I mean how great do you feel right now? Well, it feels great. It kind of proves to like it I proved myself that I deserve the spot. I wasn't lucky the last time that I got top 4. And yeah, I'm just kind of sad that people are gonna say that I'm carried by my ZVZ again, but
Well, you're moving on to the round of eight, and it proves that we've already seen so many top-notch players already eliminated. 좋대요. Let's talk about this series 아니었다. in particular, especially that map three, because there was a moment where you were pushing forward really aggressively, and were you ever nervous that maybe it might not work out, or did you have faith that you were going to be able to pull through? Yeah, for sure. I was thinking I'm losing. Then I started killing the overlords, and I thought, like, actually, like 1 hour ago, I played one game versus Lambo. We practiced, and he played the same position just from like my side. And I thought he's quite strong, and he killed all the overlords, and I was behind. So I thought. 아 이거 질 것 같았는데 대군주 잡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람보라는 선수 연습했는데 LA 선수가 박명호 선수의 그거였고 람보라는 선수 LA 선수였는데 그 람보라는 선수가 대군주를 막 잡아내고 밀렸대요 자기도 연습할 때. So yeah, I still need to go further than major to prove that and. And yeah, I'm hoping for Sarah to also go further so we can compete there. Sounds great. Congratulations again, a laser. And to many, perhaps many people's surprise, Dark is out in a laser once again. 제대로 못 들었는데 스페셜보다 높게 올라가고 싶었다고 그런 말한 건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래요. 대군주를 많이 잡아내가지고 거기서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문제는 그 전 왜 끝까지 그렇게 했냐 한 시간 전에 람보라는 선수가 저거 연습을 했는데 저런 구도가 나왔는데 자기가 대군주를 저렇게 잡히고 하다 보니까 밀렸다고 그런 게임이 나왔다고 그게 이 일레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군주 잡고 플레이를 한 게 정말 좋았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는 휴식 타임 갖고 마지막 경기 고병재 선수와 세랄 선수의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